지금 하얗게 꽃이 피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하나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겼죠. 하나 따보겠습니다. 네. 꽃잎이 이렇게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내장으로 보이죠? 꽃이 어디 있을까요? 암술수는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를 보게 되어지면 요 안에 지금 꽃이 한 20개에서 30개가 여기에 피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은 사실은 꽃잎이 아니고 이런 잎이 변해서 된 겁니다.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 곤충을 속이기 위해서 변화를 한 것입니다. 이 산딸나무의 어떤 사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 이름은 산딸나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 가운데 있는 요 꽃이 나중에 가을이 되어지면 딸기 모양의 열매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딸기 모양의 열매는 또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물들은 멀리서 보면 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꽃이 아닌 여기는 이걸 포엽이라고 부릅니다. 잎이 변해서 된 것이고 실제 꽃은 요 안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수국이라든지 백당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나무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산딸나무는 하얀색 포엽이 꽃잎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좀 중요한 성스러운 나무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원수로 개발되어져서 아파트 정원이나 이런 공원 정원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기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꽃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위로 향해서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저쪽에도 보게 되어지면 다 위로 향해 있죠? 산딸나무에 이어서 여기 보이는 꽃은 산수국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산수국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바깥에 있는 요 꽃들이 되겠네요. 그죠? 요 꽃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가짜예요. 진짜 꽃은 어디냐면 요게 진짜 꽃입니다. 아직 진짜 꽃은 피어질 않은 거죠. 꽃봉오리 가지고 잘 보게 되어지면 아직 활짝 펼쳐 있는 게 안에 막혀 있습니다. 아직 피기 직전이죠. 꽃봉오리 상태고 바깥에 지금 흙꽃들 또는 가짜 꽃들이 지금 발달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산수국은 오늘이 5월 25일인데 한 6월 중순 7월달 정도 되면 꽃이 매우 활짝 핍니다. 오른쪽에도 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지금 산수기가 하나 지금 피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쪽에 보게 되어지면 네 작년에 폈던 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안에 지금 열매들이 씨앗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금 만지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또 막 떨어지고 요 안에 있던 씨앗들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것이 이제 가짜 꽃이죠. 아직 그대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이렇게 이것은 수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역할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식물들은 이런 가짜 꽃들을 가지고 곤충들을 유혹하지만
그러시니까 아, 유혹해서 오면 실제 안에 보게 되어지면 진짜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요즘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벌람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국이라고 하는 종은 요 바깥에 있는 무성화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암술 수술이 없는 가짜 꽃을 개량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국은 열매가 맺지를 않습니다.